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시아나 비즈니스 서비스 뽕뽑기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아시아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골드 다이아몬드 회원이라면 공항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 무게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연세장 안에 있는 아시아나 라운지는 두 곳으로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브 라운지, 마티나 라운지보다 훨씬 넓고 깔끔해요. 식사 시간대를 잘 맞추면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으나 식사 시간대가 아니면 컵라면 말고는 손이 가는 게 없더라고요. 식사 이외에도 주류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생맥주를 만들어 마시거나 와인, 위스키, 데킬라, 사케도 있고요. 피넛, 나초, 쿠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기다리지 않고 이코노미와 다른 통로로 탑승합니다. 제가 창문 3개를 차지할 만큼 넓이라 다리를 쭉 뻗어도 앞좌석에 닿지 않아요. 웰컴 드링크는 생수, 주스,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와 헤드폰 포트가 좌석 옆에 있고 좌석 뒤쪽에는 전원을 꽂아서 전자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서등도 머리 옆에 있어요. 작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파우치를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일회용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바로 신발을 갈아 신어버렸어요. 비즈니스석은 누워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라서 마사지 받으면서 갈 수 있답니다.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안마 받고 갔어요. 안마의자 옆에 팔걸이 속에는 리모컨이 있고요. 이륙하면 담당 승무원이 메뉴를 준비해 줍니다. 제가 탑승했을 때는 양식 두 종과 한식 한 종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식전주를 포함해서 주류와 음료가 총 25종 준비되어 있었고 샴페인과 레드와인 그리고 디저트 와인 따로 선택 가능하고요. 겔리에서 승무원이 만들어주는 카푸치노나 라떼도 마실 수 있고 여러가지 차도 준비되어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바빠서 못 봤던 영화를 보면서 기내식을 기다렸습니다. 승무원이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주시고 테이블볼을 깔아주는 것부터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테이블은 중앙에서 뽑아 제껴주면 나와요. 저는 해산물이 들어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도 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식기와 포크 나이프를 사용한다는 타 항공사 소식을 접하고 살짝 신경 쓰였었는데 아시아나는 정상적으로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디저트로 과일과 치즈와 쿠키, 건과일이 준비되었고요. 아이스크림까지 준비해 주셔서 배불러 누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건조한 기내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따로 챙겨간 화장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휘게 미스트. 건조할 때 수시로 뿌려주기 좋아요. 분사도 잘 되고 기내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용량입니다. 달바 워터풀 슬리핑 팩. 기내에서 클렌징하고 바로 발라줬어요. 휴대하기 정말 좋아서 챙겨왔답니다. 아이소이 컬러 립밤. 립밤은 틈틈이 발라주고 있는데 컬러가 있어서 얼굴에 생기가 있어 보여요. 파우치가 좀 촌스럽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가서 몇 년째 쓰고 있답니다. 비즈니스 화장실은 이코노미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회용 칫솔과 치약, 빗과 가글, 그리고 어메니티로 록시땅 제품으로 향수, 핸드로션, 클렌징 워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뽕뽑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